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엔 주제가 좀 매우 민감합니다. 바로 국정원인데요. SS 프로덕션은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제작했음을 밝힙니다. 저 잡아가지 왔어요. 아무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 관한 10가지 사실들. 국가정보원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 중앙정보부 전에도 정보기관이 있었는데요. 장면총리 직할의 중앙정보위원회로 위원장이 이철희 장군의 군번을 딴 79호실이 있었습니다. 이 79호실이 중앙정보부로 바뀌고 현재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거죠. 현재는 민주화가 된 상태여서 옛날처럼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해요. 네. 근데 중앙정보부 창설 초기에는 권한이 너무 강력해서 어떤 것들은 헌법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군사정보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민주화를 탄압한 역사가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직거를 한 뒤에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때 청사가 남산에 있었습니다. 네, 그 서울 남산 맞아요. 거기에 청사가 있었는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국가정보원의 건물이 있는 내곡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내곡동으로 이전한 이유가 바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남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남산이 원래 안기부 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꽤 친근한 지역인데요. 네, 서울 뉴스호스텔은 본관이었고 TBS 교통방송 사옥과 서울시청 별관, 대한적십자사 사옥도 전부 안기부 건물이었습니다. 군사정보 당시 중정이나 안기부가 주도한 인권탄압 사건은 거의 다 이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은호로 남산을 간다라고 하는 건 심한 고문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일 정도로요. 네. 이후 안기부는 내곡동으로 인전하면서 현재 건물이 민간에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은 뭘까요? 대다수는 방첩이나 첩보일 겁니다. 한국의 특수적 상황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초점은 북한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마피아나 야쿠자 같은 해외 범죄 조직이나 총기, 마약의 국내 침투 방지 등을 하며 해외 여론 조성이나 해외 공작을 통해 국익을 도모합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2000년대 초 터키는 형제국이다 라는 인식을 전국에 뿌린 것도 국정원 현일이고요. 2009년 186억 달러에 달하는 원전을 수주하게끔 도운 것도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수능 때 수능 출제위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수능이 끝날 때까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고등학생 이상 분들이시라면 알텐데 이 출제위원들은 한 장소에 모아놓고 감독 및 감시를 하는 역할을 국정원에서 전담을 합니다. 네, 이번엔 기밀문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미국 NSA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군사, 과학기술, 정보 분야를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는 최대 위협국 10개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 알려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10개국은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파키스탄, 북한,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국이었는데요. 이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이 꽤 뛰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직원수는 전부 비공개입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2005년 때 예산 규모가 일부 공개됐는데 국가정보원의 이름 외에 예산과 다른 부서 항목으로 숨겨진 예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 이름으로 된 예산은 7천억 원이었고 다른 부서 예산에 숨겨진 은닉 예산은 2천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더 많을 겁니다. 자료조사는 여기까지만 하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국정원도 공개 채용을 하는데요.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으로 선발됩니다. 채용 인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월급조차 공개되지 않은 걸 보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덕분에 몇 명을 뽑는지 어느 정도 합격선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거에 의하면 지원자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소년원 입소 기록이 있으면 합격이 어렵고 가까운 친척 중에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 등 위험인물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탈락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국정원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네, 카더라 통신으로 연봉을 높게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높은 연봉을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목숨을 담보로 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입수한 서울신문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부서에서는 7시 반에 출근해서 평균 11시, 늦으면 1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오후 1시 아니에요. 새벽 1시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 95시간 이상 나온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인가받지 않는 부업은 위법이며 대출 등의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452 부대나 5163 부대처럼 위장 명칭으로 증명서를 떼준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과 반민주성 행위를 저지른 건 밝혀진 사실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 버린 시계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국가정보원 측에서 여론몰이를 한 것이라고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더해서 김대중 정부 때였던 1998년대부터 2002년대까지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넘기거나 검찰청에 넘기는 옛날 중정의 원운이었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지향한다 라는 원운을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부류가 나뉘는데요. 화이트 요원과 블랙 요원으로 나뉩니다. 화이트 요원은 신분을 밝힌 채 활동하는 요원이고 블랙 요원은 정부가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비밀리에 보내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입니다. 때문에 블랙 요원이 타국에서 잡히게 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는데요. 1998년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중동, 중국, 베트남 등에서 감옥살이를 한 블랙 요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교도소에 갇혀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정보원의 가슴에 로비에 추모의 별이라고 있는 비석 하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별의 뜻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망한 국정원 요원의 숫자이며 현재는 52개의 별이 비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참호석 군인이 아닌 국정원 요원들이 최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2차 한국전쟁,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전쟁을 막아온 유일한 존재들이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직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추모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상식의 벽을 넘는다. SS 프로덕션.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하라."